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아름다운 제주에서 펼쳐지는 핏빛 감성 누아르, 잔혹하고 처연한 두 남녀의 이야기, 영화 낙원의 밤. 배우 엄태구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보는 라디오에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우, 우리 시네타운의 세 번째 출연이세요? 네, 세 번째입니다. 우와, 시네타운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아유. 아,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저랑은 두 번째 만남이에요. 제가 타 방송국에서 영화 프로그램 잠깐 스페셜로 진행할 때 나와주셨는데 네. 정말 역대급 게스트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이민영님이요. 오늘 착장 대박. 와, 오, 그러게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 본인 옷인가요? 아니면 아, 오늘도 역시 주시는 대로 입었습니다. 아, 네. 주시는 대로요? 네. 정보미님이요. 태구님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요? 또 반했어요. 아. 심장 아파. 팬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네. 안절부절 손가락이 귀엽다고 신미영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성덕님은 같은 남자지만 엄태구님 너무 부럽고 멋있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1312님이요. 오늘 영화진흥위원회에 엄태구님 사진 떴더라고요. 아, 화보를 어쩜 그렇게 잘 찍냐고. 우와 멋있다. 잘 찍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5775님이요. 아이고, 4256님이요. 엄태구님, 인터넷에 유명한 짤인데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하트를 잘, 손하트를 잘 못하는 이런 짤인데. 네. 손하트를 못해서 지금은 어떠세요? 근데 요즘에 하트 잘 하시는. 네, 이렇게 합니다. 오, 깨물 이때, 하트는 뭐예요? 저, 그쵸. 네, 그게 뭔데요? 깨물 하트, 저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네. 이렇게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깨물 하트가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이거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물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재밌네. 네, 5775님이요. 오매불망 태구씨 영화 개봉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예능 나와서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바퀴 달린 지 매일 무한반복한다고. 아, 감사합니다. 정말 난리가 났죠? 첫 예능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너무 정신이 없었고 너무 떨렸었습니다. 아니, 너무 귀여우시고 조신하다는 반응도 많았다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또 예능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 사실 저는 네. 그날 그 촬영하고 네.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자괴감이. 왜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아무리 떨려도 네. 최소한 일상적인 대화는 좀 가능했으면 했는데. 네. 너무 약간 떨고 긴장하니까 약간 막 그러면서 근데 그 방영된 걸 보고 네. 되게 뭔가 자신감을 얻었던 뭔가 조금 힘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존재 자체로 네.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그때도 막 실검 1위하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동물농장에 나가고 싶다고 하셨던데요. SBS 우리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왜 동물농장에 나가고 싶으세요? 동물농장을 자주 봅니다. 네. 왜요? 동물 좋아하시나 봐요. 네, 동물 좋아하는데 동물농장이 재밌습니다. 네, 직접 뭐 동물을 키우시나요 혹시? 아, 제가 직접 키우고 있진 않고 부모님이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즐겨 보시는 프로그램이라고. 네, 꼭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부터는 태구 씨가 읽어주세요. 네. 7577님 문자. 네. 어디 네. 읽으면 될까요? 네. 어디였죠? 네, 어디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757 여기 화면에 떠 있잖아요. 아, 네. 네네. 괜찮습니다. 아. 재작년에 하선 씨랑 라디오에서 만났을 때 낙원의 밤 촬영 때문에 이발했다고 멋쩍게 웃으셨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태구, 하선 조합 옳다 오라.
맞습니다. 저도 오래 기다렸던 바로 그 영화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이 돼서 극찬을 받은 그 영화 낙원의 밤 4월 9일에 땡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보고 왔습니다. 이야 아니 그때 되게 막 이렇게 긴장하셨었잖아요. 이거 곧 찍는다고. 네네. 근데 정말 너무 아니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정말 너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좀. 과찬이십니다. 너무 부러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쓰면서 연기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눈빛으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욕하는 거 너무 잘하시고 화 진짜 잘 내시고 영화에서 그러시잖아요. 네. 싸움도 잘하시고. 아니 지금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속았던 건가요?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속으셨습니다. 욕은 네 평소에 욕 잘하세요? 욕은 네. 제가 예전에 영화 찍고 네. 지인한테 욕이 왜 이렇게 어색하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한 몇 년 동안 계속 욕을 연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어디서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욕을 연습했습니다. 집에서 혼자요? 정말 잘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다음 영화 찍었을 때 그 말했던 지인분이 네. 와 훌륭하다고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네. 그 이후로도 조금씩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운전할 때 그렇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조금 느시지 않으세요? 일상에서요? 네. 일상에서는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되게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영화 낙원의 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영화 낙원의 밤은 네. 조직에 타겟이 된 남자가 제주도로 피신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 삶의 끝에 있는 여자 재현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엄태구 씨는요. 주인공 박태구 역을 맡았어요. 차가워 보이지만 자기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인물이었습니다. 직접 태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캐릭터예요? 태구는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입니다. 네. 근데 본명을 쓰셨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대본을 받았는데 네. 태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태구 씨를 염두에 두고 쓰신 건가 봐요, 감독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태구였어요? 그냥 태구로 쓰셨는데 우연히 태구란 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한테 한번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태구로 이미 써놨는데 저를 모를 때. 근데 이제 나중에 저를 알게 됐다고 하십니다. 진짜 운명이네요. 이건 정말 영화를 보면서 이건 태구 씨밖에 못할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속 태구가 되기 위해서 얼굴 표정도 많이 신경 쓰셨다고요? 표정보다는 네. 이제 살 한 9kg 정도 찌우고 네, 그리고 스킨 로션만 바르고 네. 메이크업 안 하고 그리고 일부러 입술도 특이하려고 립밤도 안 바르고 아팠겠다. 조금 따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얼굴을 태우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진짜 배우들이 너무 고생한 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액션 연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액션도 잘하세요. 왜? 네.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시나리오보다 차승원 씨가 더 힘을 들여서 액션을 찍는다고 태구 씨는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이렇게 빡 주고 하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 네. 그 인물이 이렇게 몸이 약간 많이 힘든 상태면 네. 저도 약간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약간 진짜 공감 되실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웃음 차는 장면이면 네. 좀 이렇게 많이 뛰었다가 이렇게 진짜로 차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니 그렇게 액션씬 찍으면 또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네. 이렇게 문질러주면 물 살짝 묻혀서 그럼 근육통이 풀리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꿀팁. 네. 굵은 소금. 네, 굵은 소금으로 막 이렇게 스크럽하듯 하면 근육통이 사라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그렇게 하세요. 아, 네. 네. 반신욕을 꼭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렇게 해주면 좋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요. 네. 근데 사실 무술 액션 찍을 때는 네. 저보다도 현장에서는 무술팀 분들이랑 무술 감독님이 네. 진짜 멋있고 진짜 고생하시고 진짜 많이 다치시고 어, 맞아요. 진짜 고생하십니다. 맞아요. 그분들 없으면 네. 진짜 어떻게 찍나 싶어요. 그렇죠? 네. 아, 태구와 재현의 멜로도 있었어요. 전여빈 씨였죠. 네. 1366님이요. 한 인터뷰에서 전여빈 씨가 촬영하면서 베프가 한 명 생겼다고. 그 베프가 태구 씨예요? 아, 네. 저인 것 같습니다. 오, 배우 생활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눴다고. 뭐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의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둘 다 힘든 역이라. 네. 일단 뭐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감독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마시는 거 사주시고 아~ 또 마시는 거 커피도 사주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자리를 자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멜로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친해져야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뭐 촬영하면서 그래서 맛집을 많이 갔었군요. 감독님이랑도. 네네. 7577님이 박훈정 감독님 팬인데 엄태구 씨 캐스팅했다고 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뭐 영화 마녀, 뭐 VIP 했던 분이죠. 신세계. 너무 잘 어울렸거든요. 같이 작업한 소감이 궁금하다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연기할 때도 이렇게 열어놔주셔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렇게 도전해보고 실험해볼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했고 또 맛있는 것도 항상 많이 사주셨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나 봐요.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항상 맛있는 걸 사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쯤에서 우리 엄태구 씨의 추천곡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네. 어떤 곡이죠? 네. 아,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입니다. 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영화 낙원의 밤, 배우 엄태구 씨와 박하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연숙님이요. 할 일 많은데 눈을 못 떼겠다고 지금 보라도 하고 있죠. 보는 라디오.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오, 눈도 맞춰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8261님이요. 저 갈 길 잃은 태구님 손 좀 꼭 잡아주고 싶다고. 네, 지금 제가 부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태구 씨랑 지금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부럽대요. 다들. 아이고. 네. 이거 본인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이혜리님. 네. 태구님 너무 재미있으셔서 눈물 나요. 네. 개그맨. 아.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말도 참 예쁘게 하십니다. 아유. 그때 그러셨잖아요. 남 웃기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재미있어 하신다고. 아 그러고 싶은데 네. 막상 이제 웃기려고 하면 네. 재미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재밌는데요? 웃기려고 안 해서 그런 거죠. 네. 아 웃기려고 한번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웃기려고요? 네. 그러게요. 그때 다른데 뭐가 있을까요? 저희 프로에서 매주 영화 소식 전해주는 박희훈 편집장님이요. 낙원의 밤 소개하면서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제주도라고 했거든요. 아, 네. 아 정말 영화를 보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뭔가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으면서도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아,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촬영하면서는 네. 이렇게 풍경을 막 즐길 그런 겨를이 없었죠. 여유보다는 네. 촬영 딱 끝나고 숙소 가는 길에 이렇게 해가 지고 있으면 네.
이제 차 타고 해안도로 이렇게 밖에 이렇게 풍경들 보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따뜻해지고 힐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묵으셨어요? 그 촬영하는 기간이? 제주도에서 네. 두 달 사셨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 제주도 가면 돌고래 나오는 막 길도 있어요. 돌고래 봤습니다. 봤어요? 보셨죠? 너무 멋있죠? 마지막 촬영 때 돌고래들이 네.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오, 정말요? 그래서 오. 신기했습니다. 동물농장 좋아하시니까 또 좋아하셨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7067님이 낙원의 밤 봤는데 여운이 길게 남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직접 촬영한 태구 씨 촬영 후유증 없었냐고. 진짜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촬영 끝나고 오히려 그런 후유증보다는 함께한 배우들과 스태프분들과 네. 이제 작별해야 되는 그런 여운 좀 아쉬움 이렇게 몇 달 동안 계속 같이 고생했는데 네.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촬영을 해서 너무 정이 드셨군요. 아, 네, 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서 몇 개월 동안 같이 그런 거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나셨나요? 눈물은 잘 안 나요. 그래요, 눈물은 잘 안 드세요. 그냥 마음 속에서 아쉽다, 약간 그런. 그래서 더 특별하고 돈독했던 그런 촬영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7775님이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박태구 역할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의리가 있는 편입니까? 물어보시네요. 의리요?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있는 만큼. 오, 그 정도. 뭐.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러실 것 같습니다. 0896님이 어른 도감 그 영화에서 제비처럼 부를 때 애드립이 많았다고 하던데 영화에서 혹시 애드립 있었냐고 저도 궁금해지네요. 제비처럼 부를 때는 네. 애드립은 별로 없었고요. 그 대사랑 노래 그대로 있었고 이번 영화에서는 거의 다 대본대로 했던 것 같고 네. 네, 거의 대부분은 대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부탁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네. 생각을 천천히 해보셔도 되고요. 네. 9488님이 낙원의 밤 소설책 제목 같고 제목부터 명작이라는 느낌이 팍 옵니다. 태구 씨 낙원의 밤을 봐야 하는 이유 태구 씨니까 아홉 글자로 말해달라고. 너무 어렵죠. 그러면 낙원의 밤 재밌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태구 씨. 네. 아, 사육사원님이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네. 전에 그 같이 방송했을 때 이상형 때문에 한 시간을 꽉 채웠잖아요. 자, 태구님 포털사이트 지식이네요. 엄태구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2016년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답 좀 알려달라고. 자, 어떠세요? 네, 어떻게 하려면 태구 씨랑 결혼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저도 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결혼을 가야 될까? 러블리하신데. 아, 네. 네. 그러게요. 아직 결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39입니다. 남자는 마음부터예요. 그런가요? 네.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근데 결혼하시면 많은 팬분들이 조금 슬퍼하시긴 하시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결혼해야 돼. 그렇죠. 개인의 행복도 네,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 솔직히 고생하시는데. 이상형은 저번에 밝고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라고 하셨어요. 변함이 없나요? 네, 누군가 만나면 네. 그분이 이상형이라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주 네 결혼을 하려면 네 본인도 잘 아직은 잘 모르시겠다고 네 합니다. 서주희님이요 예전에 빵집 알바했던 썰 좀 들려달라고.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서비스직 엄태구 궁금해 미쳐. 막노동 행사 알바 빵집 알바 연기 과외 등등 알바를 많이 하셨다고. 근데 네. 이게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진짜 알바 오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저는 정말 잠깐 했던 거고 그냥 그렇게 알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행사는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저도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기억이 나는 건 시청 앞에서 뭐 짐을 날랐던 기억이 있는데 무슨 행사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군요. 박예림님이 20대 때의 나와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고. 지금 30대시니까 저는 그냥 가서 꽉 안아주고 싶어요. 저는 제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러게요. 저도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따라하기 귀엽기. 네. 네. 저는 그냥 뭐 화이팅. 힘들 거다. 약간. 힘들 거다. 너 힘들 거다. 이렇게. 저 많이 힘들죠. 20대 때. 2045님이요. 영화 차이나타운 오디션 볼 때 집에서 쓰던 후라이팬을 가져가셨다고. 후라이팬을 쓰는 역할이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정확히는 후라이팬이 없어서 빌려서 했던 것 같고 차이나타운에서 이제 상대방 박보검 씨에게 네. 이렇게 후라이팬으로 하는 장면이 오디션 대사였는데 가서 직접 후라이팬을 들고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짜 기억에 남으셨겠어요. 그 제작진 분들도. 네. 밀정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새벽기도 가던 중에 교회 또 오빠시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네. 합격 문자를 받으셨는데 2초 기쁘셨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2초밖에 안 기쁘셨어요? 정확히는 네. 가는 중은 아니었고 네.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는데 저녁 오후인가 저녁 때쯤에 연락을 받았고 네. 한 2초, 3초, 4초 정도 기뻤는데 갑자기 이제 부담감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송강호 선배님과 어떻게 연기하지? 김지훈 감독님과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부담감이 좀 컸죠. 그러셨구나. 근데 그 밀정 이후로 연기가 재밌어졌다고? 막 재밌어졌다기보다 네. 그때 이제 선배님과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 네. 덕분에 막 연기를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찾아가는 작업 네. 약간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재밌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크 갈 때마다 계속 똑같이 하기보다 네. 막 또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또 이쪽 손으로도 시도해보고 막 그런 것들이 조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4726님이 밀정 때 2G폰 쓰셨다고 해서 놀랐다고. 지금은 스마트폰 쓰시나요? 네. 밀정 이후로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SNS 해달라는 팬들 요청이 많습니다. 아직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러게요. 네. 안 해봐서. 근데 전에 버디버디랑 싸이월드는 하셨다면서요? 버디버디 아이디가 뭐였어요? 10대 때였습니다. 아이디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한 번만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할게요. 저는요 오렌지빛 윤계상이었어요. G.O.D 팬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딴 거 시킨 거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도저히 안 되겠나요? 다 하겠습니다. 시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끄러움 많이들 하고 싶지만 시키는 거 뭐든 다 하신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연을 받았죠. 이분 시키는 거 다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로.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걱정이 되는데요. 구랑우님이요. 옥상달빛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애 음악 한 소절 들려줄 수 있나요? 노래를요? 네. 참아. 잘하시잖아요. 저 못합니다. 제비처럼도 부르셨잖아요. 그때는 네. 촬영이었었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로 어떻게 옥상달빛 노래를 그러면은 네. 어떡하죠? 에코를 넣을까요? 에코 넣어주세요. 그럼 아닙니다. 아니요. 노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대신 휘파람은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 뭐든. 이게 좀 떨려서 근데 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입을 가리겠습니다. 네. 근데 입술이 약간 떨려서 이게 정말 떨립니다. 정말 떨립니다. 휘파람을 진짜 잘 부르시네요. 휘파람으로 노래가 되는군요. 휘파람을 집에서 자주 부릅니다. 욕도 하시고 휘파람도 부르시고. 욕은 요즘에 안 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너무 잘하셔서 안 하셔도 되는구나. 이제는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복님이 스윗한 목소리로 시네타운 같이 들을래요? 해주세요. 시네타운 같이 들을래요? 이거 녹음해서 우리 씁시다.
아 요즘에 그 왜 유해진 씨, 유해진 선배님이 최근에 그 왜 성시경 씨가 옛날에 라디오에서 잘 자요 하시면 유해진 씨가 일어나요 막 이러셨거든요. 일어나요 한 번만 우리 오전이니까. 아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일어납시다. 일어나요. 네. 어, 네, 우리 또 모닝콜로 쓰세요, 여러분. 네. 애교가 그렇게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없습니다. 0505님이요. 귀신 꿈꽃도 가능할까요? 어떤 귀신 꿈꽃을 이렇게 아, 애교 있게 귀신, 하는 거. 아 이걸요? 네. 여, 야, 귀신 꿈꽃도.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귀여워. 버디버디 아이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날랄라님이요. 네. 밝은 톤으로 안녕하세요 엄태구입니다 외치는 거 보고 싶으시다고. 아, 안녕하세요 저 엄태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우, 아우 너무 재밌네요. 어, 아직 조금 어, 네. 시간이 남아서 또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아 힘들어. 너무 웃어갖고 힘듭니다. 구구사룡님이 네, 명품 배우들과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네, 낙원의 네. 밤 얘기하고 있었죠. 네. 장염남, 이문식, 차승원 등 수많은 배우님들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번 영화 찍으면서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어, 에피소드라기보다 어, 제 부분 말고 네. 선배님들 연기하신 부분, 또 전여빈 배우 연기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저 현장에서 항상 그날 촬영이 끝나면 네. 현장 편집본을 같이 봤어요. 오, 정말요? 그래서 다 같이 약간 하나 되는 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다른 배우분들 현장에 제가 없었을 때도 찍어놓은 게 보이잖아요. 네. 와, 그냥 깜짝깜짝 놀랐던 오.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살아있는 연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오. 와 진짜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사회를 또 그렇게 따로 계속 하셨군요. 네네. 너무 재밌네요. 어, 김지원님이 어, 궁금하네요. 세상 수줍음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배우가 되실 생각을 하셨냐고. 와, 그러게요. 처음에는 되게 막연했는데 네. 약간 막 그렇게 막 그런 이렇게 좀 막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건 친한 친구가 같이 학원 가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결국에 등록은 저만 했는데 오. 그러고 나서 처음 시작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조금 힘들었는데 네. 재능이 없나 싶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아, 그럴 수 있죠. 막상 제가 딱히 다른 잘하는 게 없어서 계속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지고 도전하다 보니까 19년이 흘렀습니다. 네, 이렇게 그 10년이 지나서도 다른 거 뭐 할 거 없을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쯤에 또 고민이 되죠. 네, 근데 계속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고 어. 계속 하다 보니까 1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어, 막 재밌다기보다 아, 네, 직업이다. 이 생각은 좀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어, 천직이다, 이렇게. 아, 천직은 아닙니다. 네. 직업이다. 직업이다. 네. 그렇군요. 심혜리 님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좋아하세요? 아, 네, 아이스 바닐라 라떼 좋아합니다. 맛집 하나만 알려주세요. 성지순례 가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디 가서 드세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를, 네. 그냥, 이렇게 그 지역에 좀 맛있는 장소를 이렇게 찾아서. 가는데 인터넷으로 찾아서요? 아니요. 그냥 딱 간판이랑 약간 분위기가 좀 맛있을 것 같다 하는 감이 오는 곳으로 하도 많이 다녀서 아~ 네, 요즘에는 서울역에 제 친구가 커피숍을 해서 거기서 자주 먹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박주린님이요? 네. 낙원의 밤에서 차승원님 대사가 너무 웃기던데 차승원님 대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제가요? 어, 기억이 나실까요? 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디 있습니까? 네. 어디 있죠? 제가 읽어버렸네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대사는 네. 제가 맞아요. 감히 어려운 것 감히 같아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네. 선배님만의 아우라와 유머와 카리스마로 됐던 거라 감히 따라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작가님 죄송하다고 뛰어가지고 네. 목격담이었습니다. 박효리님이요. 태구님
도수치료 병원에서 일했었는데 진료 대기하실 때 둘만 있어서 어색했지만 좋았다고. 아유 많이 아프셨어요. 아, 뭐 괜찮습니다. 어, 네. 이거 낙원의 밤 찍고 가셨던 건가 봐요. 아, 다친 게 몸이 그랬던 거는 조금 더 전부터고 아. 낙원의 밤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 그때 초등학교 환자 손님 슬리퍼랑 슬리퍼가 바뀌어서 너무 웃겼다고. 슬리퍼를 바꿔 신었었어요? 저 죄송한데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광고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 3037님이요. 엄태구 겉은 마라탕 속은 솜사탕. 어 표현이 네 시작한 줄 몰랐어요. 아, 네 시작했어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시작한 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아, 농담입니다. 네. 양영희님이 오래오래 해주세요. 오래가자 엄태구.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양현영님이요. 직접 읽어주세요. 네. 아 낙원의 밤 어제 퇴근하고 봤어요. 영화 보는 내내 엄태구님의 매력에 푹 차이나타운 밀정 태군님 나오신 영화며 바퀴 달린 짐 예능까지 엄태구. 갓나가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가실 것 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정말 이제 좀 편해졌는데 또 이렇게 항상 편해질 때쯤에 끝나는 것 같아서 네, 아쉬워요. 너무 정말. 아쉽고 네. 또 이제 낙원의 밤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사랑과 관심 가져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네. 지금 땡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끝곡은 엄태구 씨의 추천곡이에요. 아까 부르진 못했지만 옥상 달빛에 어른처럼 생겼네.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추천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요즘에 제일 자주 듣는 가요입니다. 제일 많이 듣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고. 네. 좋아하시는군요, 많이. 아, 좋아합니다. 네, 네. 노래 참 좋죠. 네. 우리 그럼 이 곡 듣고 아쉽지만 우리 엄태구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멍청